비강이라고 하는데 턱 각도가 콧구멍이 공기의 방향이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미쳤다고 보사오강과 사다리 시장이잖아요 지금까지 못 쳐드리는데 앞으로는 이제 노래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저 진심 담아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 가수도 한번 되고 싶고 정말 어려웠고 또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재밌었고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어서 나와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.